지난 시즌 남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우승에 빛나는 원주 DB 프로미가 2018-2019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시즌 첫 홈 경기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은 다시 돌아온 농구 열기에 환호했지만 원주 DB는 4쿼터에 역전패를 당하며 첫승 신고를 다음 경기로 미루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2018-2019 새 시즌 첫 홈 경기를 맞아 원주 종합체육관은 관중들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원주 DB가 지난 시즌 깜짝 선전을 벌이며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만큼 시즌 개막을 기다렸던 관중들은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농구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지금 농구 개막을 많이 기다렸는데 이렇게 또 개막 전부터 구경하게 오게 돼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팀의 기둥이었던 김주성의 은퇴와 최우수 외국인 선수였던 디온테 버튼의 NBA 진출, 두경민의 군입대로 팀 전력이 크게 약화된 원주 DB. 시즌 첫 홈 경기는 원주 DB가 앞서가면 서울 삼성이 추격하는 양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윤호영과 용병 틸먼, 포스터의 고른 활약 속에 3쿼터까지 61대 56으로 리드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4쿼터 들어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찾아온 슛 난조의 리바운드까지. 경기 막바지엔 상대에게 쉬운 슛 찬스를 잇따라 허용하며 경기는 결국 86대 71, 서울 삼성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용병 듀오 틸먼과 포스터 외에는 마땅한 득점원이 없고 가드진이 빈약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확인한 경기였습니다. 시즌 초반 가능성과 함께 과제를 안게 된 원주 DB는 오는 수요일 창원 LG를 홈으로 불러들여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